꽃이 만발하게 피었다가 진 자리에 울망졸망 맺히는 열매들. 그러나 그 열매들을 다 수확하는 것은 아니다. 크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려면 가지마다 서너 개의 열매만 남겨두고 나머지들은 다 떼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가지에 많은 열매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모두 큰 열매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일명 가지치기라고 부른다.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대는 핑계. 세상에는 공부, 일, 사람들과의 약속과 취미생활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병행할 수 있을까? 삶의 가지치기는 별로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을 줄여나가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게임이나 TV, 영화, 쇼핑, 친구들과의 수다와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뿐 아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다. 직장인이라면 매일 일에 빠져 있고 사업가라면 정신없이 바쁜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기도 하면서 부자가 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신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밝히는 행복의 조건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 하는 삶이다. 돈을 버는 일도 최소한의 생계비만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의 풍조인 부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버리고 술과 향락, 쇼핑, 게임, 음란 등에서 즐거움을 얻는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적당한 노동과 휴식,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을 제외하고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로 삶을 채워야 한다. 가지치기 하는 삶, 이것이 진행된 후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